VOA 아메리카 나우. 미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자문위는 기권 한 명을 제외하고 17대 0 만장일치로 백신 긴급 사용을 권고했는데 백신이 주는 이익이 잠재적인 위험을 능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화이자는 앞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성인 투약량의 3분의 1을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는 방식의 긴급 사용을 신청했고 자문위도 같은 내용을 승인했습니다. 보건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에 5세 11세 대상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뉴욕시의 가장 큰 경찰 노조가 모든 시 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해 뉴욕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주 경찰과 소방관 등 16만 명의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무급 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일고 있는데 시카고에선 시 정부와 경찰 노조가 맞소송을 제기했고 매사추세츠 경찰 노조는 최소 150명의 경찰이 백신 접종 의무화로 인해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 상원이 고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의 부인인 신디 맥케인 유엔 식량농업기구 대사 지명자와 제프 플레이크 터키 주재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두 지명자는 애리조나 출신이며 공화당 내 대표적 반 트럼프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지난해 대선에서 당내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.